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채용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 중 채용 내정 근로자의 지위와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 내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내정이란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컨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졸업을 조건으로 하여 합격시킨 이후 졸업 이후에 정식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채용 내정 상태의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에 있어서 기업이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해서 채용을 합격하여 합격 통보를 보내는 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합격 통보가 발송한 때부터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되며, 이러한 채용 내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식 임용되어 출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 의무라든지 혹은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채용 내정 상태란 임금 근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법적 의무는 현실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격 발표를 통보한 이후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내정 상태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에도 채용 내정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전, 즉, 본래적 근로관계에 해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자, 회사에게 그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즉, 해고는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 근로자보다는 그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인정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식 출근일 이전에, 즉,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이 없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 또한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채용 내정자의 입장으로서는 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이러한 기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는 그 의무는 여전히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식 출근일 이후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정식 출근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출근을 시켜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채용 내정자는 채용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사용자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식 출근일 이후부터는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